대충 뚝딱뚝딱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가성비가 좋은 그냥 대나무 나무 밥상 겸 예, 책도 읽을 수 있고 간단하게 컴퓨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자축 매트를 두 개를 합쳐서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죠. 자, 밤이 되면은 이 전구에 불이 선명하게 들어오면 이쁘겠네요. 이 다마스가 굉장히 실용적인 차예요. 지금 안에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길이가 한190 안에 그 공간이 길이가 이렇게 빤듯하게 190 정도 되고 이게 거의 두 명, 성인 두 명이 누워도 뭐 완벽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그리고 또 다마스는 이렇게 문이 또 뒷문이 열려서 햇볕도 막아주고 비가 설령 떨어지더라도 아래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뭐 굳이 뭐 밖에 먹을 필요도 없고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1m 20 가까이 될 거예요. 고가.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요리를 할수 있는 그 차량이에요. 굉장히 큰 SUV 차량도 그 정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차입니다. 아, 저 로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게 저희 라면집 노조미 본점 라면 로고입니다. 저 커튼이 원래 출입문에 이렇게 걸치는 건데 아, 가져와 봤어요. 저기 이게 격벽 겸 해서 좀 안정감 있게 보이려고 저렇게 가게에서 가져왔습니다. 캠핑카에 앵두전구를 켜봤는데 어떤가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먹고, 아, 진짜 낮잠도 많이 자고, 아, 정말 편하게 잘 잔 것 같습니다. 왕복배를 끊었더니 조금 안 좋은 점은 뭐 딱히 할 게 없는데 시간을 좀 때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물론 시간이 타이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기도가 이게 띠벤놀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리항.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초사흘 날 띠베를 바다에 띄어보내 마을의 인택과 풍어를 빌었다. 띠벳이 뭐냐면은 큰 배에 저 작은 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나 아니면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배가 저 작은 배를 끌고 가요, 바다 쪽으로. 그래갖고 띄어버리는 거죠. 그게 띠벳놀이입니다.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1스부터 5코스까지 해서 굉장히 코스들도 그렇게 너무너무 막 길어서 힘들지 않게 아주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을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을 따라서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들이 있네요. 보니까요. 이 홍길동전에서 율도국이 위도라고 그러네요. 금방같이 위도가 이게 홍길동전에서 그 허균이 쓴 그 율도국, 그러니까 이상향의 세계죠.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 그걸 위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집필을 했다고 하는데, 또 아까 격포에서 이 위도 오기 전에 임수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약간 임수도가 물살이 굉장히 거친 데입니다. 그 임수도 쪽이 그 심청이 있죠? 심청, 효녀심청, 인당수, 그쪽이 인당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네요. 보니까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겠죠. 신비스럽고. 네. 날씨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맑은 것 같네요. 미세먼지도 어제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조만조만한 섬들까지 시계가 양호하게 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행분들 있으세요? 금방 네. 지나간 사람. 아, 저기. 우리가 찾아버렸어. 아. 배 시간은 정해놓으셨어요? 4시. 아, 4시. 시간은 많아요. 예. 좋은 일 한번 했네요. 예. 어르신들 같은데 이렇게 일행분들하고 트레킹을 오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신가 봐요. 저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길에서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원래 잘 안 태워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아, 확실히 다마스 타고 다니니까 좀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승선할 배가 거의 와서 위도 여객터미널 앞에 와 있습니다. 배가 돌았네요. 이제 저도 저기에 타야 돼요. 위도를 떠나서 격포로 이제 출발합니다. 시원하게 격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첩에는 반대로 위도로 가는 배예요. 쪼매난 이분이 제 차가 딱 보이네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보조 배터리 가지고로 이렇게 차량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차에 많이들 앉아 계시네요. 여객실도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저도 차에서 쉬고 도착하면 바로 빠져나갈까 합니다. 자, 위도를 출발한 배가 격포항에 안전하게 지금 도착해서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순서가 있는가 봐요. 자,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안전하게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격포항 바로 옆에는 뭐 아시다시피 격포해수욕장이 있죠. 뭐 격포에 도착하시면은 바지락 칼국수도 드실 수 있고 뭐 맛있는 회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쉬어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가게를 가봐야 될것 같아서 바로 군산으로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으로 갈 때는 아시다시피 새만금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항상 제가 다니던 길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올라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즐겨본 위도 여행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마스를 사고 처음으로 차박을 해본 거라서 조금 약간 좌충우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요. 위도도 굉장히 소소하고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 이륜차 오토바이들은 굉장히 도로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도로 바닥이 온통 자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슬쩍슬쩍 미끌림이 있을 정도니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슬립이 날수 있으니까 도로 정비가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나서 위도를 들어가서 재밌게 라이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또 내일 장사해야 될 거, 준비를 해야 될것 같네요. 정말 잘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